네 알아요 알아요 어딘지 알아요. 너무 좋아.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갈게요. 재밌겠다. 빨리 오세요, 빨리 오세요. 야, 이거 트렁크 좀 열어줘. 트렁크 그냥 손 대면 돼요. 자동, 자동, 자동. 아, 진짜. 아, 형. 아, 진짜. 아, 자. 형 스케줄 하고 왔어요? 형 스케줄 하고 왔어요? 신난다, 펌까지 있어. 아, 멋있구만. 형, 근데 이렇게 나와본 적 없지 않아요? 나 없어. 나 2년 반 만에 처음에. 2년 반 만에 처음에. 2년 반이요? 나 2년 반 만에 이렇게 그냥 친구들이랑 마음 놓고 노는 게 처음이야. 메신저로만 연락하지 얼굴은 잘 안 보거든요. 그냥 거의 음악 방송에서만 마주치고 어 형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. 대부분 주변 분들이 좀 놀아라 스무 살이고 나한테 좀 놀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친구 불러서 나간 거는 진짜 2년 반 만에 처음이고 거의 이제 작업실 아니면 연습실 아니면 숙소 아니면 이제 진짜 너무나 피곤할 때 새벽에 몰래 탈출해가지고 밥 먹으러 나간 거 끝. 매니저 형이 어디야 하면 야 빨리 집에 가서 빨리 집에 가서 먹던 것도 막 아 진짜 중단하고 막. 근데 어디가 피곤하니까 형이 느낌 있게 오늘 느낌 있는 날이야. 사우나? 그런 거랑 비교가 안 돼요. 형이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 만큼 오. 생각이 들 만큼 진짜?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면 돼요. 나 기대 많이 할게. 기대 완전 많이 해야 돼 진짜. 진짜? 알겠어. 나도 차 언젠가 몰아야 되는데. 형? 난 지금 차는 있는데 차만 사줬어? 장난감 차야. 진작 내가 운전하는 건 진짜 아쉽거든. 그런 거 먹는 거 좋아해요? 아 예전에는 진짜 좋아했는데 갑자기 너 보니까 싫어졌어. 진짜 차를 몰고 있잖아. 형 운전면허 땄어요 그러면? 아니 나 아직 시간 없어서 못 땄어. 그래서 나 요즘 공부하고 있거든. 어떤 거야? 나 너 보고 나 진짜 너무 짜증나가지고 왜 짜증나요? 야 네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네가 지금 1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어. 그래서 나 운전면허 2종 학과시험 출전. 우와 팬분이 나한테 이걸 선물을 주셨어. 아 진짜? 운전면허 2006년 최신판으로. 그래서 공부 조금 했어요 봐봤더니 아니 나 한 2페이지 읽다 말았어. 내가 이런 울렁증이 있거든. 글을 잘 못 봐. 글을 많이 보면 잠이 와. 글을 많이 보면 잠이 와. 진짜. 그래서 잘 때 이거 딱 켜놓고 딱 펼쳐놓고 이제 자. 자는 거. 난 진짜 이거만 빨간 불 때 안 건너고 초록 불 때 가고 파킹. 파킹.
후지엔, 북미, 드라이브 빵빵하고 깜빡이 좀 켜고 뭐 했다 싶으면 이걸 딱 놓고 땡땡 하고 미안하다고 정리하면서 맞잖아. 사고 나면 이제 네, 딱 내가 나면... 내 잘못이 아니다. 네, 계속 그냥 방아버렸어. 네. 그럼 막 아, 이게 안 아파다. 해야지. 아니, 진짜 연기, 혼신의 연기 다 해야지. 안 돼요, 안 돼요. 나는 누나 부탁 하나 했어. 뭐야? 너가 존댓말한 거 진짜 불편해. 너가 앞으로 막 존댓말을 쓴다. 열고 나갈래. 알았어. 집에 갈 거야. 알았어. 바로, 바로 반말. 응, 알았어. 알았어, 바로 반말. 노래 하나 듣고 왔어. 아유. 소리 질러봐. 소리 질러봐. 소리 질러봐. 예. 아, 진짜 싸이 선배님 너무 좋아. Get that body from. Where you get that body from? Where you get that body from? 너무 좋아. Yeah. Get that body. 싸이 선배님 하면 이거 이 노래지. 설마. 예, 와, 진짜. 그대 연예인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줄게요. 짤 선배님이 나 팔로우 해주셨다. 아, 진짜? 완전 영광이다, 진짜. 엄청 감동이었어. 내 나의 연예인이 싸이 선배님이셨는데 그치. 진짜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와, 이런 좋겠다. 가수가 돼야겠다. 원래 꿈이 연기자였어? 원래는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. 중학교 때 이제 동네 실용음악학원에 다녔어. 근데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우리 회사의 오디션을 보게 된 거지. 그때부터 원래 나도 가수 연습생이었지. 그래서 그때 연습생 때 형을 본 거였고. 나는 연습생 되고 난 잘릴 줄 알았어. 왜? 그때까지 난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었거든. 나 원빈이한테 원래 너를 알고 있었거든. 아, 진짜? 원밀리한테 너가 춤을 추는 거 내가 몇 개 봤어. 아, 정말? 그래서 아, 멋있다. 근데 너가 이제 쇼미더머니에 나왔잖아. 아, 그래서 중전보이 호감 형. 아, 그거 봤어? 그러니까 나 그걸 딱 보고 나서 와, 잘한다 해서. 아, 진짜 호감 형. 모르가 춤 딱 한번 해줘. Yo. 중전 보이스 친절한 말투 적당한 아이 컨택 yeah. 호감형 외모를 갖춘 교과서 같은 컨셉 They call me 가식쟁이 기존의 기준과 난 좀 다르다는 거 준비됐으니까 대작의 예고편 벌써 티켓 팔아 클릭해봐라 yeah. 랩 진짜 잘하네요 랩 진짜 잘하네요 야 형 팬이다 왔어 도착했어 하차 하차? 따라와봐 200% 좋아할 것이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믿어볼게 우와 김민재로 예약했는데요 완벽하지 아 진의 소개 아 진의 소개 불편하신 거 간단히만 적어주세요 아 네. 네 불편한 증상 뭐 형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냐? 당연하지 네. 사실 내가 검색해서 TV에도 나왔어 형 TV에도 나왔다고? 마리텔 마리텔? 어 갈아입고 다시 앞쪽으로 나오시면 돼요 아 네 네 마사지 완벽해. 아, 완벽해. 완벽해. 아, 진짜. 오늘 내가 형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. 진짜? 아, 와, 진짜. 왔구나. 정말, 정말.